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 케이크입니다. 보리 떡용 믹서가 되어 있는 그런 가루로 천하씨께 보리 케이크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븐을 쓰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좀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 웍에다가 쿠킹 웍만이 할 수 있잖아요. 쿠킹 철팬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에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쿠킹 철팬은 열을 400도씨까지 커버하는 건강한 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굉장히 천하쉽게 맛은 정말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자, 달걀 3개를 실온에 두시면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빨리 부풀어 올라요. 설탕을 50만 써주세요. 70으로 해봤더니 달아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단 거 좋아하시는 분은 70 쓰시고 저희는 다 싫어해요. 그래서 50만 쓰니까 아주 좋았어요. 건강한 단맛.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한 3번에 나눠서. 왜 그런 거는 아시죠? 빨리 녹게 하기 위해서. 3번에 나눠서 설탕 50g 써줬습니다. 우유예요. 순서대로 하십시오. 우유 220 준비했어요. 쿠킹 웍은 지금 가장 약불에 예열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버터 사용하셔도 되고요. 버터 비싸니까 저는 올리브 오일 50g. 자, 보리 떡용 가루는 200g 쓰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자유예요. 그냥 하셔도 맛있는데 체에다 좀 쳐주시면 훨씬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져요. 이런 걸로 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잘 쳐주세요. 이제 두 가지만 넣으면 되는데 여러분, 두 가지가 뭐겠어요? 피디님? 베이킹 파우더요? 오! 베이킹 파우더하고 베이킹 소다를 저는 같이 써요. 그 뭐냐면 베이킹 파우더는 위로 부풀어 오르는데 잘하고요. 베이킹 소다는 옆으로 퍼지는데 잘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없으시면 한 가지만 쓰세요. 조금만 넉넉하게 써주세요. 5g씩 저는. 베이킹 파우더 5g, 베이킹 소다 5g. 자,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뭉친 거나 가루,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잘 해주시고요. 자, 오븐에 하실 때는 이런 틀을 이용하실 때는 기름 구태여 바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제가 여러 번 오게다 해봤는데 이게 조금 높기 때문에 잘못하면 밑에가 타요. 프라이팬에도 해봤는데요. 오게다 하세요. 천하 쉬워요. 식용유인가요? 저는 올리브 오일. 그러니까 가열해도 되는 올리브유 있고요. 버지는 생으로 먹는. 그렇죠. 샐러드에만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올리브 오일은 꼭 그 끓이면 안 되는 줄 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끓여도 되는 발열점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열점이 높아서 볶아도 되지만 튀기면 안 돼요. 올리브 오일은. 자, 이렇게 해서 들여다 넣어주겠어요. 이 과정을 좀 열심히 오랫동안 해주셔야 돼요. 잘 섞이도록. 여러분 이제 견과류 좋아하시면 이 마지막에 견과류를 골고루 넣어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견과류 계속 먹어서 지겨워서 오늘은 안 넣었어요. 자, 이렇게 예열하고 있던 자갈 꼭 깔아야 됩니다. 오븐으로 쓰실 때는. 안 그러면 보르르 밑에 건 다 눌어버리겠죠. 그리고 이 불은요, 이따가 피디님 불 좀 보여주세요. 정말 작아야 돼요. 카메라를 비춰도 안 보일 정도라서. 네, 지금부터 시간 좀 재볼게요. 여러분 한 15분 정도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뒤집어 줄 거예요. 살짝 보세요. 여러분 불을 모르니까. 오, 색깔 다 나왔네요. 이게 지금 조금 덜 익었잖아요. 이럴 때 이제 너무 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예쁘게 만져 놓으시고 뒤집어 줄 건데 신박한 뒤집음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속에다 두꺼운 목장갑 끼세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하셔서 엎으세요. 그냥 얌전히 이렇게 엎으셔서
이게 접시가 좀 강한 걸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두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한 10분 하셨네요. 네, 10분 정도면 다 됐을 것 같아요. 볼게요. 짠짠짠 마술의 세상. 기가 막히죠. 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자, 이제 꺼내 볼게요. 여러분, 정말 맛있는 케이크 완성됐습니다. 이 분량은요 정말 안 달아요. 단 거 원하시는 분들은 60에서 70 꼭 설탕 그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아마 저를 이뻐하실 거예요. 굉장히 건강한 맛. 여러분, 한번 썰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조금 식은 후에 써세요. 피디님 지금 곰방 식사하셨는데 그래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와, 기가 막히게 됐어요. 스펀지 케이크처럼. 어때요? 네. 맛있죠? 너무 안 달아요? 아니, 안 달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싫어? 약간 싱겁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또 수제 베이커리는 완전 건강식,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셰프님 양이 딱 좋을 것 같아요. 50g, 설탕 50g. 여러분, 정말 단 거 좋아하시는 분은 진짜 한 70g 넣으셔도 될 것 같고. 이 빵은 정말 건강한 빵이에요. 그러니까 꼭 댁에서 오븐 핑계대지 마시고 이렇게 만드셔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